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코인의 1인자가 과연 누굴까? 도지와 시바이누, 시바이누와 도지. 이 두 민코인 중 어떤 걸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코인의 시초인 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바이누. 두 코인 모두 농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로 발전했는데요. 두 코인은 개를 테마로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 재미삼아 출시됐는데요.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파머가 만들었고 그 둘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레딧에서 대화만 나눴을 뿐입니다. 재미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블록체인과 채굴 생태계를 갖춘 정식 암호화폐가 됐고 레딧 커뮤니티가 초기 성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시바이누는 도지 출시 이후 7년 후인 2020년에 데뷔했는데요. 시바이누를 만든 쿠사마 시토시는 현재까지 그가 누구인지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바이누 프로젝트에 충성하는 개발자 및 지지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인 시바아미의 지원을 받고 있죠. 두 코인은 모두 시바이누 강아지의 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의 영향으로 비슷한 변동성과 가격 급등을 보였습니다. 시바이누와 도지 둘 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를 제공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투자 진입점을 제공하는데요. 도지코인은 시총 500억 달러 이상, 시바이누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무시 못할 코인들이고 민코인에 대한 유행을 시킨 대표적인 코인들이죠. 그럼 둘 중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선 이 둘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두 코인의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도지는 POW 방식, 시바이누는 POS 방식인데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지의 POW는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 방식으로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가 높고 거래 속도가 느린 대신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안정성이 더 높아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POS는 이더리움 기반의 채굴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고요. 거래 속도도 더 빠릅니다. 지속 가능성 및 확장성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도지코인은 무한한 채굴이 가능하고요. 시바이누는 채굴이 불가능하고 코인의 수가 정해져 있죠. 대신 시바이누는 락업과 소각 등 특정 전략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두 코인 모두 많은 지지층과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변동성과 장기 생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 위험 요소로 남아있죠. 시바이누는 도지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 잠재력을 제공하는 반면 도지코인은 민코인의 시초라는 지위와 민코인 시장의 1위라는 압도적인 입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원한다 라고 하면 시바이누를, 조금 더 검증된 기술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는 도지코인을 투자하는 게 좋겠죠. 도지와 시바이누는 지금 확실히 자리를 잡은 대형 코인인 만큼 이 코인들의 초기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몇천 몇만 배의 상승은 앞으로는 힘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경제적 부분에서 은퇴를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코인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지금 AI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략 8년 전, 그 당시 단돈 1000원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사놨더라면 하는 생각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단돈 만원만 사놨어도 10억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최근 트럼프의 당선 이후 수많은 코인들이 급등을 했는데 당장 이 수익조차 놓치신 분들도 남들이 사라고 할 때 사둘걸 분명 후회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분들과 그동안 코인을 투자하면서 많은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하반기, 정말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초대형 테마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오픈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바로 그 테마,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우리가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 없었던 해외 전문가들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만 잡는다면 1000배 이상이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들과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트럼프의 공약과 다시 돌아온 인공지능 테마, 정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테마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자세한 지식까진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하면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까지 이미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 어렵다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코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또 어떤 코인을 잡아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들의 장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대중들에게 각인됐던 건 바로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국내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 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건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4년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과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에 대한 구글의 검색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겠죠. 삼성에서도 인공지능 그 자체인 핸드폰 갤럭시 S24 출시와 AI 냉장고 또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대중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대차는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겠다며 앞으로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의 출현도 머지않았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는 데다가 일전에 이세돌이랑 바둑 대결을 했던 구글 알파고 팀에서 노벨화학상 수상이라는 대단한 성과가 나왔고 오늘의 핵심이죠. AI 코인의 주축을 이룰 테슬라는 최근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출시 예정인 만큼 사람들의 필요하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놓칠 수 없는 테마가 되는 건데요. 자동 서빙 로봇,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등등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죠. 당시 기계와 경쟁해서 뒤처진 인간 노동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자의 임금은 점차 낮아져서 그들의 생활고는 심각해져 갔습니다. 지금 이 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력은 물론이고 그동안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술, 음악 등 거기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도 지금의 택시기사님들을 대체하겠죠. 일론 머스크도 AI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이라고 말하며 AI가 모든 것을 해 어떤 일자리도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올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누릴 수 있는 상위계층은 더 많은 부를 쌓을 것이고 돈이 없어 누릴 수 없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자신의 일자리마저 AI에 뺏겨 생활고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 기술의 발전을 기회삼아 부를 쌓고 이 기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테마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AI 관련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I 연관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코인은 어떤 것이 있나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이번에 트럼프에 올인을 하고 당선이 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센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 언론에 발표한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만든 XAI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며 그리고 SNS인 X에서 구동되는 AI 챗봇 그록을 출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훈련을 시켜 지금은 챗 GTP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오늘 공개해드릴 핵심 종목이 이 일론 머스크의 AI와 너무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고
일론 머스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코인입니다. 당연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엄청난 폭등은 당연히 여겨지겠지만 거기다 정말 중요한 건 링코인 기반의 AI 테마 코인이라 제2의 도지, 시바이누처럼 몇천 몇만 배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1000배 이상을 점치고 있고 꾸준히 고래들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코인은 절대 아니고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봤을 때 이거 무조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종목만 가져가서 돈을 받고 팔았다던가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유료방 업자들을 거르기 위해 영상에서 바로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순수한 시청자들에겐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올해 하반기 일론 머스크의 지원으로 챗 GTP를 뛰어넘어 AI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코인 지금부터 공유받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010-5753-7468 010-5753-7468 위 번호로 테마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누르시고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간혹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한 번도 공유 안 해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공유로 빌미로 절대 시청자들에게 접근해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시길 바라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